오늘은 공복체 지방 삭제 5일차 하체랑 팔을 합쳐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일차 정도 되니까 많은 분들이 후기를 보내주시고 있는데요. 이렇게 복근이 선명해지신 분들도 있고 인바디가 변화하신 분들도 있고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꾸준히 믿고 따라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딱 하루 10분만 공복에 투자해보세요. 첫 번째로는 저희가 홀딩 스쿼트를 해볼 거고요. 다리를 어깨 너비로 벌린 상태에서 그대로 깊숙이 앉아줄 겁니다. 준비 시작. 동작을 하실 때에는 고관절 열어둔 상태에서 가슴 열고 딱 상체를 고정해 주실 거예요. 오늘부터는 맨몸이지만 조금 힘든 운동들을 함께 해볼 텐데요. 혹시나 이 운동이 너무 어렵다면 1, 2, 3탄을 하시고 나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대로 자리에 고정되어서 멈춰있는 것처럼 유지해주세요. 조금만 더 버텨볼게요. 이 운동 굉장히 힘듭니다. 10, 9, 8, 7, 6, 5, 4, 3, 2, 1. 좋습니다. 이 홀딩 스쿼트 하실 때에는 상체가 많이 숙여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상체가 이렇게 앞으로 기울어져서 숙여지는 것이 아니라 상체를 세우고 다리를 벌려서 내려갈 수 있도록 진행해주세요. 자, 그 다음은 저희 홀딩 스쿼트에서 팔 운동을 해볼 거고요. 팔을 아래로 내렸다가 위로 폈다가 이완해주면서 홀딩 스쿼트 동작해보겠습니다. 2도랑 3도를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가슴을 열어주시고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힘내서 해볼게요. 10, 9, 8, 7, 6, 5, 4, 3, 2, 1. 좋습니다. 잠깐 다리 한번 당겨주시고 그 다음은 저희 와이드 스쿼트 동작을 해볼 거고요. 와이드는 다리를 보폭을 넓게 벌려서 진행해 볼 거예요.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와이드 스쿼트 일어날 때 이렇게 무릎을 조으면서 일어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무릎은 계속 벌려두고 엉덩이로 헤엄치듯이 엉덩이만 딱 조여서 일어나실 거예요. 준비 50초 갑니다. 시작. 무릎은 다 펴지 말고 고정해 두신 상태에서 상체를 위로 길게 늘리면서 계속해서 와이드 스쿼트 해볼게요. 오늘은 맨몸이지만 여러분들이 도중에 끄고 싶은 마음이 드는 운동들입니다. 하지만 해내실 수 있어요. 딱 10분이니까 최대한의 효율을 위해서 조금 더 강도를 높였다는 점 이해해 주실 거라 믿어요. You gotta look into my eyes. That's how much. 그러면은 계속 힘이 풀리는 구간 없이 힘을 가져가 줄게요. 10, 9, 8, 7, 6, 5, 4, 3, 2, 예, 좋습니다. 자, 이제 이 와이드 스쿼트에 팔 동작을 추가해 볼 거예요. 맨몸으로 할 수 있도록 잡았고요. 가슴을 열고 여러분들 어깨에 팔꿈치 일자가 되도록 해주는 상태에서 와이드 스쿼트를 하러 내려갈 때 닫아줄 거예요.
올라올 때 열어내는데 가슴 말린 상태에서 이렇게 열어내는 것이 아니라 가슴이 펴진 상태에서 열어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무릎도 신경 쓰고 팔도 신경 쓰면서 전신을 함께 사용해 볼게요. 좋습니다. 엉덩이랑 팔이 나쁘실 거예요. 그 다음은 저희 사이드 스텝을 해볼 거고요. 상체 구부려서 고정하신 상태에서 복부에 힘 주시고 옆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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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했다가 다시 왔다 갔다 옮겨주실 거고요. 포인트는 여러분들의 발목, 무릎, 고관절이 일직선입니다. 이렇게 안으로 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고정한 상태에서 가볼게요. 시작. 상체는 펴주시고 가슴 말리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옆에서 봤을 때 허리가 구부러지지 않도록 최대한 허리도 꼿꼿이 펴주셔야 합니다. 복부에 힘 주시고 아랫배 계속 당겨 올리는 느낌 주실 거예요. 10, 9, 8, 7, 6, 5, 4, 3, 2, 1.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팔을 뒤로 펼쳐내면서 사이드 스텝을 해볼 거고요. 가슴 열고 팔꿈치 몸통에 고정하신 상태에서 이 상태를 유지하시고 팔에 계속 힘을 줘서 뒤로 펼쳐내면서 해주실 거예요. 혹시나 덤벨이 있으시면 덤벨을 활용하셔도 좋지만 없으셔도 뒤로 밀어내면서 힘을 꾹 주는 느낌만 가져가도 충분합니다. 준비 시작. 뒤로 쭉쭉 펼쳐내면서 이때 가슴 어깨 말리지 않도록 펼쳐내서 고정해 주시고요. 팔꿈치도 고정입니다. 복부에 힘은 계속 주시고 뒤로 펼쳐내고 밀어내면서 9, 8, 7, 6, 5, 4, 3, 2, 1입니다. 그 다음은 사이드 런지요. 옆으로 그대로 앉아주시면서 안쪽 허벅지까지 타겟해 볼 수 있는 동작이고요. 주의하셔야 하는 동작은 나가면서 무릎을 옆으로 밀어내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발과 무릎이 일직선이 되면 준비 시작. 뒤로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앉아주셔야 하고 아랫배 힘 계속 주시고 거울로 이 동작은 체크해 보시면 좋고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 동작을 하시기보다는 스쿼트로 변형하시거나 혹은 브릿지로 변형하셔도 괜찮습니다. 최대한 앉으실 때 이 안쪽 허벅지에 늘어나 그리고 밀어낼 때 엉덩이 힘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 9, 8,
6, 5, 4, 3, 2, 1. 다음은 이제 여러분들이 팔을 펼쳐서 원을 그리면서 동시에 사이드 런지를 같이 해주실 거고요. 하실 때에는 앞서 했던 동작, 무릎 밀리지 않는 자세 유의하면서 바로 가볼게요. 원은 계속 그려주면서 작게 작게 그려주면서 사이드 런지랑 섞어주실 거예요. 가볍게 팔을 사용해주면서 하체까지 아랫배 힘 주시고 골반이 너무 삐뚤지 않도록 정면에서 봤을 때 골반 모양도 신경 써주세요. 7, 9, 8, 팔꿈치 펴고 6, 5, 4, 3, 2, 1. 좋습니다. 자, 팔 한번 털어주시고 그 다음은 페이크 점프 스쿼트 50초 가겠습니다. 앉았다가 숨난 소음 없이도 하실 수 있게 그대로 위로 만세 하시면서 만세가 아니라 팔을 뒤로 뻗어내시면서 그대로 위로 올라가 주시면 돼요. 50초 갑니다. 준비 시작. 끝은 최대한 높이 들어주시고요. 높이. 그 대신 발목 삐뚤지 않게 엄지발가락부터 발목까지 맞춰주세요. 10, 9, 8, 7, 6, 5, 4, 3, 2, 1. 좋습니다. 마지막 동작은 페이크 점프 스쿼트와 함께 원을 그려볼 거고요. 가슴을 크게 대고 팔을 전체적으로 사용해서 원을 그려준다는 생각으로 동작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앉으면서 만세, 앉으면서 만세 이렇게 가볼게요. 준비 시작. 어깨 으쓱거리지 않도록 최대한 눌러주시고 수 있는 또 팔과 다리까지 활용할 수 있는 또 도구가 필요 없는 운동을 해봤고요. 오, 숨차요.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운동을 하고 있는 과정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께 좋은 동기 유발도 될 수 있고 저한테도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저와 함께하는 실시간 줌 클래스가 궁금하다면 아래 더보기란을 꼭 참고해보세요. 안녕! I'm calling shouting. I'm gonna find a crown so I can put it.
Just imagine that waiting to happen like